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8년 만에 새하얀 눈이 펄펄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지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사고들로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은 심란한 연휴이기도 했습니다. 목욕탕 감전 사고, 가스 폭발이 연달아 터지더니 오늘 새벽엔 또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이렇게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엔 어린 자녀들을 살리려고 7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4층에서 뛰어내린 30대 젊은 아버지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 먼저 김한수 기자가 사고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3층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4층을 뒤덮습니다. 그을음과 연기는 위층으로 빠르게 옮겨갑니다. 200명이 넘는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물대포도 쏴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은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쾅 소리 나가지고 4시쯤에 깨가지고. 1시간 4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끄는 데는 4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대피하던 주민 등 30명이 다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있으려고 연기가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파트 내부 계단 통로가 굴뚝 역할을 하면서 연기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며 피해가 컸습니다. 성탄절 새벽에 갑작스런 불이 나자 주민들은 옷도 신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새벽에 난 불로 같은 동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연기와 그을음이 이웃 세대 곳곳에 번졌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추위 속에 아파트 경로당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와 또 모텔 등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집에 있던 70대 남녀는 밖으로 뛰어내려 생명을 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내일 소방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새벽에 불이 순식간에 번지자 바로 위층에 살던 일가족은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두 살 난 첫째와 엄마가 뛰어내리고 아빠가 7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고 뛰어내렸는데 끝내 아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이 시작된 3층의 바로 위층에는 30대 부부와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살쯤 된 큰아이와 7개월 된 둘째가 있었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번지자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큰아이를 먼저 창밖으로 던지고 뒤따라 뛰어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분리수거 때문에 종이를 담는 톤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톤짜리 커다란 자루, 그 톤백을 그쪽으로 옮겨서 던져가지고 그 톤백에다가 떨어뜨렸고 뒤를 지키던 아빠가 막내는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푸드득 하고선 그 톤백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에 퍽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아버지는 이제 조금 거기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멀리 뛰질 못한 것 같아요. 더 큰 충격을 받은 아빠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인 30대 남성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고 아내도 중상을 입었지만 의식은 회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층에 살던 30대 남성도 11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구하고 늦게 나가다 숨진 걸로 보인다면서 유학까지 다녀온 아들이 허망하게 떠났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번 연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전의 한 식당에선 주변 가게와 가정집 유리가 다 깨질 정도의 큰 가스 폭발이 나 50대 식당 주인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한산한 골목, 식당에서 갑자기 커다란 화염이 치솟습니다. 그 충격에 근처 건물에 달린 CCTV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행인은 놀라 어디로 피할지 방향도 못 잡습니다. 이 고막이 이게 완전히 이쪽으로 터져 나갈 정도였었다니까요. 예, 사람이 붕 뜰 정도였어요, 진짜. 어제 저녁 8시 52분쯤 대전 대덕구 한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50대 식당 주인이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나는 그 저 지진이 일어난 저 폭발해가지고 유리가 쏟아지고 그냥 그 얼굴로 치면서 같이. 주변 상가와 가정집 수십 곳의 유리창이 깨져 주민들이 성탄 연휴 지낼 곳을 급히 찾기도 했습니다. 거센 불길과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계속 올라왔죠, 검은 연기가. 이제 옆 건물까지 옮겨 타면서 불이 점점 더 커지더만은 이제. 어제 오후 6시 55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강해 불이 주변 시장 등 번화가로도 옮겨 붙을까 소방당국은 한때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고물상 인근 상가 9개 동을 태우고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창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보이고 소방대원들은 분주히 건물 안팎을 오갑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엔 제주시 한 숙박업소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작업자 10여 명은 바로 대피했고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어제 일어난 목욕탕 감전 사고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만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전국 목욕탕 4곳 중 한 곳은 사고가 난 목욕탕처럼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경남 의령군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70대와 60대 남성이 전기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전기 오는 바람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갖고 쫙 하면서 내가 나왔다니까요.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 있던 전선이 끊어진 게 문제였습니다. 목욕탕 감전사, 잊을만하면 벌어집니다. 어제 세종시 목욕탕에서 숨진 여성 3명까지 올해만 6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식을 가속화하는 습기와 오래된 설비 문제를 지적합니다. 배수 펌프나 아니면은 버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이런 것들이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습기가 많아서 노후화된 전기 설비에 대해서 누전될 확률이 높아요. 전국 목욕탕 4곳 중 한 곳은 1994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5년 됐고, 5년, 10년 가지고 됐고. 감전 사고가 난 세종시 목욕탕도 39년 된 곳입니다. 습기가 많은 곳이니 더 자주 점검하고 빨리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용객들도 탕에 들어가기 전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탕 안에 전기 배선 등 물체가 있는지 살피고 감전된 사람을 돕겠다고 맨손을 뻗어 함께 감전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매서웠던 한파도 물러가면서 도심 곳곳이 크리스마스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명동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혜성 기자, 명동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네, 제가 점심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도 붐볐는데 해가 지면서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 명동성당 부근이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모인 명동 중심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울중앙우체국 앞은 맞은편 백화점 크리스마스 장식을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멈추면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발 디딤틈 없이 붐비면서 잠시 언성이 높아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은 시민들 얼굴은 이전보다 밝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항상 건강하라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풀려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즐겁게 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작년에는 코로나 그거 심해가지고 안 나왔어요. 뉴스에서만 보는데 저 직접 와보니까 맛있는 거 많아서 좋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혹시 모를 사고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인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 7시쯤 명동 일대에만 약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오늘은 1시간 전쯤 확인해보니 약 7만 8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곳곳에 안전 울타리를 쳐두고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안전관리 인력도 천여 명 정도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선 일부 시민들이 위험한 것 아니냐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멈추면 위험하다, 계속 움직여달라는 안내에 따르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별다른 안전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내렸던 눈은 이제 모두 그친 상태죠? 네, 전국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주말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월 1일에도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기상청은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예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성당 앞에서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오늘 전국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나들이하기 한결 편했다는 분들 많았는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오릅니다. 새해 1월과 2월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포근한 날씨를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오전까지 내린 눈이 산에도 고궁 지붕에도 살포시 쌓여 있습니다. 열흘가량 이어진 강추위가 물러나면서 나들이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저번 주에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지난번에는 좀 손이 약간 완전 추워서 뜨거워지는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 그냥 추운 그 정도예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부산 7도 등 전국이 영상권에 들었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면서 서울이 7도, 부산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내내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아침에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어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내년 1월과 2월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신 추위가 약해진 틈을 타 공기질은 나빠집니다. 오늘과 내일은 수도권과 충청 등 일부 지역에 그치겠지만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쌓이고 우리나라 바깥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이번 주 내내 전국 하늘은 탁하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따뜻해진 날씨에 녹았다가 새벽 추위에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걸 블랙아이스 현상이라고 하죠. 특히 내일처럼 눈이 온 다음 날 새벽과 오전 시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고속도로가 얼었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16.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보다 3.4배 많은 겁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새벽 4시에서 6시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치사율이 8.8명이었습니다. 밤새 기온은 내려가 길이 꽁꽁 얼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탓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10시였습니다. 빙판길에서의 제동거리는 어떨까요? 승용차의 경우 시속 3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빙판길에서 10m가 넘습니다. 마른 노면에선 1.5m였는데 거의 7배나 되는 겁니다. 무거운 차일수록 속도를 낼 때 제동거리는 크게 늘어납니다. 버스는 시속 60km에서 빙판길 제동거리가 120m 가까이 됩니다. 마른 노면은 16m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블랙아이스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카카오 내비는 지난 22일, 티맵은 27일부터 서해안 고속도로의 특정 구간에 살얼음이 끼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300m 전에 이를 알려줍니다. 살얼음이 있는지 여부는 올해 2월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 내일이면 정식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는데 당장 그 다음 날인 모레부터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모레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글피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기다리고 있어 정치인 한동훈으로선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처음 맞닥뜨리게 될 정치 현안은 27일로 예고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입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탈당과 동시에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릴 거라며 발기인 모집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예고한 대로 탈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한 전 장관이 막판 만남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튿날인 28일엔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희대의 정략적 특검이라며 반대 공세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처음으로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 최측근인 한 전 장관이 당정과 같은 목소리를 낼 경우 겪게 될 정치적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한 전 장관이 야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9일 공식 출범할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할 비대위원회도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에선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으로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586 운동권에 맞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인물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한 전 장관이 기존 영남권 주류와 친윤 의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모든 군부대에서 사용하게 될 군 장병용 교재를 새로 발간했습니다. JTBC가 이 내용을 입수해 들여다보니 현대사 부분이 꽤 바뀌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일부 과오라는 모호한 단어로 대체됐는데 김재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5년 만에 전면 개편한 새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연내에 모든 군에 배포돼 부대 교육은 물론 신병훈련에서도 기본 지침서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 현대사 부분에서 직전 교재와 차이가 큽니다. 우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기술이 빠졌습니다. 개편 전엔 민주화를 지연시킨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대한 설명이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그 부분이 크게 줄면서 권위주의 정권이란 표현이 없어진 겁니다. 대신 이들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일부 과오라는 한 단어로 가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인에 대한 기술은 없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등 결과를 언급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만을 강조한 것도 이전 교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설명은 크게 늘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없었던 현직 대통령 사진이 7차례나 실리고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직접 게재하는 한편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 명백한 적이라는 표현도 이번 개편 교재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취재진은 국방부에 개편으로 바뀐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연달아 밤샘 근무해도 괜찮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인데 노동계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회사 대표 A씨는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안 지켰다는 겁니다. 쟁점은 연장 근무 시간의 계산 기준입니다. 원심은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들을 합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는지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4시간씩 사흘 일하고 이틀은 5시간 일했다면 초과 근무가 12시간을 넘겨 처벌받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52시간이 넘는지를 봐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주일 전체가 딱 52시간이어서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원심은 A씨가 109번 규정을 어겼다고 봤지만 대법은 이 중 3번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법은 연장 근무를 일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씩 계산해 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이어 밤샘 일을 시켜도 일주일 52시간만 지키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이 실리는 판결입니다. 52시간 범위 내라면은 무한대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노동자 이제 건강권 굉장히 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하루 8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으로 정한 취지를 무색하게 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번 연휴 직전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수시 1차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2,000명 넘게 등록을 포기해 추가 모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붙고도 안 간 건지 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른바 스카이대학 수시 전형 최초 합격자 10명 중 3명이 등록을 포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3개 대학 최초 합격자 2,000명이 다른 곳을 찾아 나선 겁니다. 특히 문과생보다 이과생들이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의 컴퓨터 과학과에선 합격자 중 70%가 넘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공계열의 꽃으로 불린 전기전자공학부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대학 수시 전형의 경우 지원서를 총 6곳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A학과, 연세대 B학과, 수도권 C의대 이렇게 3곳을 동시에 합격하는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등록을 포기하고 수도권 C의대에 진학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3개 대학 합격자 상당수가 이른바 의치한, 의대치대 한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스카이 일반학과 진학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대학교 금년도 첨단학과를 신청을 했지만 그 합격생들도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빠져나갔기 때문에 의대와 이공계 쪽을 동시에 붙었을 경우에 의대 쪽을 선택을 하고 있었다. 유일하게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만 단 한 명도 입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대와 고대 의예과의 경우도 서울대에 동시 합격한 학생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결원이 생겼습니다. 각 대학은 다음 달 초부터 정시 모집에 나설 예정인데 올해도 의대 강세는 여전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보통 아파트 미분양은 지방 얘기로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400가구 넘는 아파트 분양에선 딱 두 가구만 계약하며 공사가 완전 중단됐고 서울 한복판 대단지 아파트도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2기 신도시를 품고 있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땅을 파고 기둥을 세웠지만 인부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장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약 1년 전 400가구 넘게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 건수가 단 두 건에 그치자 공사를 멈추고 사업을 접은 겁니다. 주택시장 한파가 길어지면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서울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건설이 진행 중인 한 대단지 아파트에선 일반 분양 1,500세대 가운데 150여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비싼 분양가와 고금리가 원인인데 새 집 분양은 흥행 불패였던 과거 공식이 깨진 겁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8개월 연속 줄었지만 준공 후에도 미분양되는 악성 미분양은 꾸준히 늘어 최근 1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금리 하락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축적되지 않을까. 당장 중견, 중소건설사들이 PF 부실 위험에 놓인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까지 겹치며 건설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누운 자리에는 가시도 친 선인장이 깔려 있고 인큐베이터는 전기 코드가 뽑혀져 있죠. 팔레스타인의 한 예술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으로 전기가 끊기면서 인큐베이터 밖으로 나와야 했던 가자지구 아기들을 상징하고 있죠. 실제 1kg이 채 될까 말까 한 미숙아들,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도 없이 수술을 받은 엄마들도 상당수 숨을 거뒀죠.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었고, 이 중 8천 명은 어린이라는 게 가자지구 발표입니다. 성탄절이란 게 무색하게도 예수의 땅이라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의 포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중부의 한 병원 앞에 흰 천에 쌓인 시신 수십 구가 놓여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흰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핏자국이 선명한 아이들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현지 시간 24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난민촌에서 최소 7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도 군인 1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가자지구에서 성탄 전야에도 폭격이 이어진 겁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쉽게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전쟁 이후 두 번째 성탄절을 맞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포성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포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И крок за кроком, день за днем темрява програє, і зрештою темрява програє, зло програє. 이맘때쯤이면 캐롤 소리가 울려 퍼지던 베들레헴에도 전쟁의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지던 도심 곳곳에는 전쟁에 신음하는 아기 예수를 재현한 성탄 구유가 놓여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전야 미사에서 평화의 왕은 헛된 전쟁 논리 앞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ove ancora il principe della pace viene refutato dalla logica perdente della guerra. 교황은 정의가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JTBC 박수현입니다. 중국에선 성탄절이 휴일은 아니어도 선물을 주고받으며 연말 분위기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런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고 성탄이란 말 자체를 못 쓰게 하는 경우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베이징 시내 대형 쇼핑몰, 건물 외벽에 바람 빠진 산타 장식이 을씨년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지만 꽃무늬에 별을 달아 이상하긴 마찬가지. 매장 내부엔 성탄절임을 느낄 수 있는 장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세가 더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출 둔화에 고용까지 얼어붙으면서 중국 내 소비 지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통 문화를 강조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성탄절마저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놀이공원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선 올해부터 성탄이란 단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문화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라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독교 대표들을 만나 시진핑 사상을 배우고 법률에 따라 종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종교적 자유에 대한 통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내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주겠다면서 천사, 1004명의 산타가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깜짝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여러 명의 산타들이 이 공원에 모여있다고 해서 저희 밀착카메라도 나와봤습니다. 잠시 후면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만나서 선물을 전달할 텐데요. 저희도 이 산타팀의 일원이 돼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4명의 산타가 모여 출정식을 합니다. 12월엔! 선물을 챙겨 각자 떠납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산타 복장을 신기해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현관문이에요. 예쁘다. 모두 소외된 이웃을 위해 스스로 나선 봉사자들입니다. 그냥 연인들이랑 보낼 수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남한테 조금 더 이왕이면은 뭐 저소득층 불우한 이웃들한테 조금 더 의미 있는 날을 보내고 싶어서 집 앞에 도착해선 춤을 맞춰 봅니다. 외국인 산타는 목소리 연습도 합니다. 호호호호. Merry Christmas. 대박 대박 대박. 아이는 놀란 표정이지만 행복해합니다. 안녕. 지금 낯설어가지고. 안녕. 안녕하세요. 드디어 준비한 춤을 보여줍니다. 율동아, 네가 우리 지성이를 위해 준비한 율동을 보여줄게. 율동을 보여줄게. 와. 만일 내가 간다면.
루돌프가 모는 썰매 대신 버스를 모는 산타도 있습니다. 이 산타 버스는 산타를 자처한 버스 기사가 사비를 들여서 제작한 버스입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있고요. 인형들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벽에는 승객들이 써준 손글씨도 붙어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산타 버스를 탔는데 너무 좋고 예쁘다. 이런 어린 승객의 글씨도 붙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상품 같은 거 보면서 사람들의 소원도 알 수 있고 크리스마스 기념에서 정말 좋은 이벤트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는 시민들과 사진도 찍습니다. 한번 찍는데 100원씩이야. 우리 JTBC 촬영. 아 진짜요? 산타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더 위안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 애기 엄마 너무 좋아요. 막 저녁이 되면 막 차 기다리고. 그 내가 그거보다 기분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 오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쁜 삶 속에서도 다양한 이유로 산타가 되길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만이라도 주위를 즐겁게 만들고 싶었다는 산타들의 바람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뒤부터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갓난아이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추적에 부담을 느낀 임신 여성들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길 꺼리는 걸로 보입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8년간 적어도 2,236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현재에 대해 뒤늦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이른바 그림자아기를 찾는 과정에서 이 베이비박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반년이 지난 지금 베이비박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비어있는 침대, 의자가 많습니다. 많을 땐 10명 넘게 머문 적도 있지만 지금은 2명뿐입니다. 일주일 전 태어난 지 20일 된 남자아이가 맡겨진 뒤 알람은 더 울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상담 끝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 대기 명단에 올렸습니다. 아기 보호가 우선이니까 이쪽에 연락드려서 왔어요. 환경이 아기가 잘할 환경 아니었어요. 7월 이후 난곡동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는 25명입니다. 지난해와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입니다. 버려지는 아기들이 줄은 건 좋은 일이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 없습니다. 상담 전화를 많이 오는데 과연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갔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요. 추적이 두려워 출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겁에 잔뜩 먹어요. 거기 가면 처벌 안 받나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다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베이비박스의 1순위는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식도 변화 많이 좋아졌지만 더 변화돼야 되고요. 정말 아무 걱정 안 하고 그 아기 키울 수 있도록. 오늘도 베이비박스는 24시간 불을 켜둡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성탄절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동물이 사슴일 텐데 정작 사슴들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국내 사슴 농장에서 마취도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이는 사슴의 뿔을 자르고 그 자리에서 사슴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에 있는 사슴 농장입니다. 누군가 약을 주사하자 사슴이 머리를 가누지 못하고 힘없이 고꾸라집니다. 쓰러진 사슴이 몸을 들썩이자 작업자가 툭툭 발로 찹니다. 다른 작업자가 사슴의 입을 발로 누르자 칼질이 시작됩니다. 밑에는 쏟아지는 피를 담는 대야가 놓여 있습니다. 수십 번의 칼질 끝에 뿔이 잘렸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사슴이 겪는 일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상 행동도 보입니다. 우리 안을 빙빙 돌고 쇠막대를 핥고 씹기까지 합니다. 충남 예산에 있는 또 다른 농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뿔이 잘려나간 사슴이 숨을 가쁘게 쉬고 있습니다. 자극에 반응하듯 몸을 움찔거립니다. 작업자들은 뿔에서 나온 생피를 주전자에 담습니다. 국자로 퍼서 함께 나눠 마시기도 합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피타는 사슴 뿔을 자르는 시기인 지난 6월 농장에 잠입해 영상을 찍었습니다.
피타 측은 동물학대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슴이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뿔을 잘랐다는 겁니다. 진정제를 3방, 4방을 맞았는데도 안 됐었어요. 일단 방문객들은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겠죠? 생피를 나눠 마시는 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숫대야 있죠. 거기에 가득 차입니다. 비타민C 만나는 그런 고연산 같은 거 이제 섞어서 이렇게 음료처럼. 해당 농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슴이 움찔거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사작용을 한다고. 약간은 꿈틀거리는 증상이. 마취를 너무 세게 하면 사슴이 죽을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다릅니다. The deer in this video is still able to move their limbs and attempt to get up. Whereas under general anesthesia, they should not have no muscle movement. Can still be somewhat conscious and feel pains. 농장 측은 노경의 품질을 위해서라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슴 피는 노경을 사러 온 사람들과 나눠 먹었을 뿐 팔진 않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사슴협회 측은 마취를 위해 수의사가 매번 참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생피를 먹는 건 협회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돈을 받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올 한 해 동안 유아용 유모차보다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성탄절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과 산책을 나온 시민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워 이동하기도 합니다. 슬개골 탈구가 있어서 많이 걷지를 못해서 좀 걷다 보면 이제 힘들어할 때는 유모차에 태우기도 하고 또 멀리 이동할 때는 유모차에 태워서 버스 타기가 좀 편해요. 나이가 많거나 다리가 불편한 반려동물을 태우는 유모차 판매는 올해 급증했습니다. 국내 한 오픈마켓 조사 결과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은 유아용 유모차를 계속 추격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사는 가구는 지난해 600만 가구로 전체 25%를 넘어섰습니다. 네 가구당 한 가구 꼴인데 반대로 저출생은 가속화하면서 소비 트렌드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은 5년 전만 해도 한 명에 육박했지만 꾸준히 하락해 올해는 0.7명에도 못 미칠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다 고물가 여파로 사용기간이 짧은 유아용품은 중고거래가 더 활발해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아지는 출생률과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관련 용품 판매량 역전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인천 계양역 일대에서 70대 남성이 아내의 유품이 담긴 가방을 잃어버렸다면서 꼭 찾아야 한다, 제발 살려달라고 써붙인 편지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 남성이 결국 가방을 되찾았습니다. 가방을 찾았을 뿐이지만 이 남성에겐 아내와의 추억을 되찾은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고 온 것까지는 기억하는 것 같는데 찾아보니 없단 말이에요. 눈물부터 먼저 나와. 지난 8일 잃어버린 가방엔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내와의 추억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만 기다릴 수 없어 추운 날씨에도 나가 쪽지를 붙였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붙인 거예요. 손이 고와가지고 말을 안 들었을 정도인데. 고동성 씨의 진심은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꼭 찾길 바란다는 응원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 지하철 유실물센터에 가방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방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그래. 예, 회색입니다. 그 USB하고 그런 거 잔뜩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찾아가세요. 그런 거.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의안이 벙벙해져 물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분실 13일 만에 다시 찾은 추억. 2021-1024인데 이게 우리 처가 세상 떠난 날이에요. 오, 여기 폴더 이름도 되게 예. 좋은. 예.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찍은 사진이 폴더 한가득입니다. 이건 동해안 호텔에 3박 4일 갔다가 벚꽃이에요. 거기 쯤 내려오면서. 여기 매년 봄에 한 번씩 찍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봄이지 이게. 그
49년을 봐온 얼굴이라 홀로 된 지금도 매일 꺼내보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사진 보면서 또 오늘 출장 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얘기를 해요. 고 씨는 소중한 아내와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도움 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 시민들분하고 또 경찰관분들 이런 데서 저에게 힘을 보이게 안 보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유니폼 등번호를 바꿔줬다고 동료에게 고급 자동차를 선물하는 선수가 있을까요? LA 다저스 오타니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선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정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웬 고급차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It's yours. From Shohei. He won the gift your. LA 다저스 오타니가 동료인 조켈리의 부인에게 준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급 자동차를 선뜻 선물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요. 이유는 오타니가 입단식 때 입었던 이 유니폼 속 17 숫자 때문입니다. 원래 LA 다저스의 17번은 투수 켈리의 것이었는데 오타니에게 양보했습니다. 번호만 순순히 내준 게 아니라 켈리 부인은 오타니 영입 소식이 들릴 때부터 캠페인을 하듯 적극적인 응원을 보냈습니다. 갑작스런 파격 선물에 놀란 켈리 부인은 문을 연 순간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며 오타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팔꿈치 수술 여파로 내년엔 투수로 나서지 못하고 타자로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오타니는 NHK와 인터뷰에서 내 목표는 10년간 투수와 타자로 계속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란 질문엔 맛있는 것을 먹고 야구하고 많이 자는 것이 제일이라고 답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 오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주말까지 이어졌던 심한 추위도 한풀 꺾였는데요. 연말까지는 한파처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서울이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더 높겠고요. 평년보다도 높겠습니다. 날이 풀리니 다시 미세먼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영서를 제외한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마스크로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내일 새벽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6도, 광주 대구 영하 2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청주 전주 8도, 부산 1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눈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